안녕하십니까. 몽키 테니스의 데디 몽키입니다. 오늘 강의는 스매싱 임팩트에 복원력을 적용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초보자분들이 이 스매싱에 실수가 많죠. 그죠? 스매싱만 잘 쳐도 초보 티를 금방 벗어날 수 있는데, 그죠? 초보분들이 특히나 이 로브 플레이가 많고 전에 들어가면 상대방 실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로브를 많이 선택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매싱만 잘 쳐도 굉장히 고소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제가 앞전에 했던 이런 발리의 복원력, 포인드의 복원력, 그 다음에 이 복원력을 스매싱으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또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네,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동호인분들이 특히 실수를 많이 하시는 임팩트의 전형적인 모습이 이런 것이죠. 물론 초보자분뿐 아니라 이제 스매싱을 대부분 실수 많이 하시는 분들, 이따가 이렇게 맞을 때 힘을 과하게 주는, 임팩트를 맞을 때만 주는 분들이 공이 제대로 맞지 않는 그런 느낌이 나요. 다 보세요. 자, 맞을 때 준다. 자, 이렇게 있다가 맞을 때만 주는 거죠. 자, 다가 맞을 때만 주는 거죠. 근데 자, 힘을 하나도, 우리가 힘이 0에서부터 10까지가 맥스라면, 쓸 수 있다면, 우리가 0을 주고 있다가 때로 1을 주고 있다가, 우리가 임팩트 스매싱의 임팩트는 8을 주고 싶은데 0이나 1에 있다가 8로 올라가게 되면 이 몸들이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합니다. 예, 근육들이 경직이 되죠. 자, 근육을 어떻게, 우리가 힘을 어떻게 부드럽게 쓸 것인가. 자, 내가 8의 임팩트를 주고 싶으면 임팩트의 순서를 0, 1, 2, 3, 4, 5, 6, 7, 8, 9, 10. 8이죠. 예. 8을 쓰고 싶으면 5, 6, 7, 8을 써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0이나 1을 가지고 있다가, 그죠? 갑자기 8로 올려버리면 이 근육이 경직되는 상황이 많이 생깁니다. 예. 그래서 이 힘을 미리 주고 있는 것이죠. 힘을, 내가 임팩트를 줄 힘을 어느 정도 8에다가 임팩트를, 자, 복원력. 그죠? 앞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복원력. 그죠? 이게 맞고 나서 밀렸다가 다시 튕겨 나올 수 있는 복원력의 힘을 미리 주고. 자, 미리 주고. 그러면은 이 미리 주는 것 자체가 벌써 힘을 빼고 있는 건 아니겠죠? 어느 정도 주고 있겠죠, 여러분? 그죠? 복원력, 이게 밀리지, 밀고 들어가는 이걸 튕겨내는 힘이라면 미리 주고 있겠죠? 그러면 이 주고 있는 상태에서 공을 이렇게 그냥 맞추기만 맞춰도, 그죠? 이 복원력에서 공이 밀리게 되겠죠? 그죠? 이제 이 복원력에 힘을 가지고, 그죠? 조금 더 맞을 때 임팩트를 조금 더 이게 속도를, 스윙 속도를 살짝만 높여준다는 느낌으로 공을 치시면, 그죠? 내가 특별히 무리하게 스윙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공이 잘 나가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힘을 주고 이 맞을 때 임팩트를 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 보세요. 이 복원력의 힘을 미리 주고 있다고 해도 보세요. 맞을 때 너무 일찍 끊어버리면 경직이 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진행형에, 스윙이 돌아가고 있는 진행형의 마무리까지 보세요. 이 힘에, 이 복원력을 지는 힘으로 그대로 끝까지 스윙을 돌려주신다, 스윙을 해준다, 라고 생각하시고 공을 치셔야 돼요. 이렇게 치시면 또 상대방도 이렇게, 이렇게 또 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 스윙을 내가 하려고 하는 스윙 끝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이 공이 저절로, 그죠? 이렇게 맞아 넘어가는 임팩트가 생기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 이거를 포인트에 비유하게 되면, 이렇게 이런 현상을, 자, 포인트 한번 줘보세요. 포인트 현상이 되면, 이제, 이거하고 똑같아지는 거죠. 예, 그냥 멈춰버리는 거. 내가 임팩트 줬다 하고 멈추면 공이 잘,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밀리겠죠. 복원적인 힘을 주고 스윙 끝까지 돌려버린다. 전신의 다리부터, 그죠? 몸 전신에 힘을 주고 이렇게 스윙을, 복원력에 힘을 주고 스윙을 해버리면 이 스매싱에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여유 있는 임팩트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이 복원력으로 스매싱을 한번 연습해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다음 시간에 이 복원력으로 스매싱에 이 각도를 주는 방법, 스매싱으로 운영을 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